또한 불을 끝에 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공수처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시간 조사를 받고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는 그렇고 제가 이명이 좀 있어가지고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감사였다는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감사 착수 경위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의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착수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유 사무총장 측은 공익 제보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혀선 안 된다는 판례를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를 착수하기엔 근거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공수처의 추궁에 감사해야 할 사유가 더 많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건너뛰고 위법하게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100여 쪽 분량 서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수처는 진술 내용과 서면 진술서 등을 검토해 유 사무총장을 재소환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